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앉고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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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아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아 오늘 근데 저희 민속주점을 처음 아닌가요? 사실 그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나 이런 예전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의복을 풀어헤치고 술에 취해 잠들어 오가는 시민들의 눈살을 잔뜩 찌푸리게 해야겠어. 뭐 이런 느낌 있잖아. 이런 주점에서 먹고. 주접이네요. 진짜 두툼대서 아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려도 삐삐에르. 아 삐삐에르. 삐삐에르. 또 삐삐에르. 삐삐에르가 하면 삐삐에르 한번 살려보세요. 알겠습니다. 야, 새로. 뉴라는 얘기죠. 와. 짜잔. 야, 소주를 뭐 이렇게 고급지게 뭐. 만들어. 거지. 일단 열어보죠. 뭐가 있는지. 자, 요 안에 받침대 있고 뭔데요? 잔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제로 슈가거든요. 제로 슈가 먹어봐요 바로. 맛을 평가해줘야 돼. 아니 제가 진짜 조정뱅인 줄 아세요? 저 삐삐엘이잖아요. 아니 안주도 없이. 아니 삐삐엘이니까. 오케이 삐삐엘. 이게 딱. 좀 비싼 소주 맛이 나요. 아 근데 이게 먹기 편하다. 네. 단맛이 나는 게 신기하다. 제로 음료들 마시면 약간의 달달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약간 달달함이 있다. 근데 민호는 왜 안 와? 뉴욕 출장 갔다가. 아 이제 도착했어요? 왜 뉴욕을 갔어요? 네 궁금해요. 아우 소리가 들리네. 마이크 체크. 위험. 걱정하지 마. 안심해. 아, 안쪽이 좋은데 그러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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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오세요. 하이. 어 뭐다? 어 이거 이거. 와 이거 플랜카드 뭐예요? 아. 와. 저희 아빠 이제 그러니까 남원 출신이신데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다 같이 해서 플랜카드를 걸어주신 거예요. 거의 무슨 축구단 입단한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거 단어를 입단이라고 해가지고. 입단으로 하죠. 아 근데 사실 물어보고 싶어. 마마무의 이름 뜻을 우린 나는 솔직히 얘도 몰라. 얘도 모르고. 아니 알죠. 뭔데 얘기해봐. 어떤 것 같아요? 일단 마마가 들어갔잖아요. 엄마야? 기대한 효녀예요. 아, 효녀 그룹이에요. 소유기를 제가 오랜만에 이시로 너무 오랜만이야. 그지. 그럴 것 같은데 우리는 진짜 근데 몰라서 모를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애기 옹알이에요. 애기 옹알인데. 와, 정말. 아니 너무 예상 밖에 다녀가지고 일단.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원초적이고 본능적으로. 다가가자 대중분들한테 음악적으로 엄마 이렇게 하니까 잘하시네요. 나는 이게 무슨 말 해주시려고. 아 일단 여기가 근데 저희가 여기 왜 온 거죠? 아 여기가 멤버들이랑 자주 왔었던 네, 술집 주점. 저 민속주점을 좋아하거든요. 아 멤버들이 술 자주 먹나 보다 같이. 예전에 자주 마실 땐 네, 많이 마셨어요. 부모님이랑도 같이 맞아요. 먹었어요. 부모님이랑 있는데 언니 나올래? 그래서 나가서 부모님이랑 효녀네. 효녀예요. 이렇게 한잔했던 기억이. 맞아요. 아 그러면은 저 일단 안주 나오는데 시간도 걸리니까 먼저 시킬까요? 추천을 좀 해주시면 해물김치죠. 김치죠. 어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마마무가 자주 왔다라고 하는데 네. 한쪽 저쪽에서 항상 맞아요. 자주 드세요. 아 안쪽에 또 맞아요. 아. 안쪽 테이블. 그럼 닭볶음탕 시키자. 난 김치전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김치전이야. 저는 일단 여기서 한치의 맛을 여기서 봐가지고. 근데 여기 도토리묵. 도토리묵. 아 도토리묵. 많이 잘 먹네. 마마무 되게 구수하네. 어? 그리고 동동주. 동동주. 여기 이제 민속주점은 동동주죠. 일단 소주랑 맥주도 사이좋게 하나씩 시킬까? 그 친구들 다 시키죠. 뭐 동동주, 소주, 맥주 친구 네. 다 시키고 오케이, 오케이. 와! 와! 야, 도토리묵 좋아하지 않았어? 아, 어. 네, 쫄쫄가루가 잘 입 가리고 먹었는데
잘 묻히셨네. 시작. 오, 맛있다. 저는 근데 소주 빼고 더 좋아해요. 소주는 안 먹는데 뭐 와인 막. 형은 근데 처음 보는 솔라는 봤지. 캠핑하는 캠핑 프로그램을 아, 같이 갔구나. 그때 마지막 회여가지고 끝나고 다 같이 이제 술을 마셨었어요. 너는 봤어? 저는 이제 별이랑 거의 외박 했었어요. 어? 외박 한번 했어. 오빠. 예 별. 예 별. 별. 둘이 애친구로는 사이야? 뭐 어떻게 인연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골 때리게 외박하고 왔어. 아. 스피노프를 가이드를 했었죠. 거기서 이제 최였어요. 별을 처음 만났지. 첫 장 원래 뭐로 시작하니까? 원래 아까 소맥 먹으려고 시킨 거. 그러니까 주종이 뭔지 일단. 아, 동동주를 드시고 네. 그러면은 휘인 씨는 저는 뭐, 예 먹을게요. 소주 먹고. 소주. 아, 언니 사이다. 아, 술을 못 타는구나 솔라는. 소맥으로 그럼. 오, 소맥? 소맥 아직 타줄게요. 이게 여기는. 저는 소맥. 소맥. 응. 소맥. 아 소맥. 아. 이게 낫지 않아? 그럼 이거 나 혼자 다 먹는 거야? 그렇지. 잠깐만. 너 거야, 너 거야. 이제 언니 달려봐.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맘 먹고 먹어. 많이 먹었어요. 맘 먹고 먹어. 많이 먹었어요. 뭐야? 뭐야? 아, 오, 와. 거품이 너무 많지 않아요? 거품이 좋아요. 아니 내가 거품이야. 나 거품이라서 그래. 태어나서 아, 술을 많이 못 먹는다 그래서. 아 맞아. 그래서 거품을 얘기하는 거야? 거품을. 크리미한 거 좋아하니까. 네. 어, 우아요. 아이돌을 우아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 문 먹어봤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문 먹어봤어. 이거 드시고 어떠신가요? 근데 원래는 그러면은 두 분이 술을 잘 못 먹고 네. 두 분이 좀 술을 좀 못하고 베이비 아 근데 원래 진짜... 셋이 잘 마셨었잖아. 아 맞아요. 옛날 연습생 때는. 네, 근데 저는 네. 이제 조금 마탱이가 갔고 간이 완전 간 거예요 그러면? 아 그것보다 한 번 데이고 나서 그래서 근데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알려주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멤버들이랑 하도 얘기를 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휴가를 받았어요. 데뷔를 하고 그래서 이제 멤버들은 각자 다 고향으로 다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전날 이제 휴가라고 달린 거예요 술을. 그러고서 혼자. 휴가가 일주일인가 이랬는데 일주일 동안 혼자 그 숙소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술병이 심하게 와서 막 근데 화사 양이 이제 숙취도 안 좋지만 술을 먹으면 뭔가를 다 놓고 맞아요. 그때 가방 통째로 다 잃어버리고 아, 진짜로? 제 옆에 롤 휴지가 막 두 개씩 아 그게 가방이라고 생각하고 가져온 거야?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제 가방에 막 탭이랑 막 패드랑 지갑 뭐 다 있었는데 가방은 없고 롤 휴지를 제가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핸드폰이 없었어서 탭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았다며 메일로 이렇게 에그 가지고 다니면서 썼었는데 에그도 잃어버렸어요. 회사 방침에 따라서 네, 핸드폰이 없었던 거야? 없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게 저희의 핸드폰이었거든요. 그렇지. 거기에 갤러리에 진짜 별의별 사진이 다 들어있는데 네, 맞아요. 비번을 심지어 안 거라는 거 근데 거기 약간 진짜 너무 이상한 사진이 막 저희 막 이런 사진 네, 그 행방을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 주운 사람도 보고서 이건 놀리지 말자. 이거 올리면 우리 마마무를 지켜주자. 그래서 안 했나 보다.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랬을 수도 있어요. 감사한 분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주사 있어? 저요? 어. 저는 그때 20살 딱 됐을 때였나? 그때 혜진이랑 전주에서 왜 막 갑자기 막 술 엄청 먹고 싶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꿈빌꽃 치면 딱 그대로 들어가지. 그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거기도 무슨 호프집이었거든요. 이제 소주를 이제 막 먹기 시작했는데 너무 먹고 싶다가 먹으니까 막 진짜 따라서 이렇게 빨리 그냥 몇 병 이렇게 맞아. 확 그게 확 가. 그렇게 빨리 먹으면 갑자기 어느 순간 너무 취해가지고 엄마가 막 보고 싶어서 울었어? 갑자기 이제 막 눈물이 혜진이 앞에서 취해서 그냥 이렇게 있고 저 혼자 막 울다가 이제 이모가 놀라서 이제 오신 거예요. 아무래도 너무 어려 보이는데 막 울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 막 학생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셨는데 뭐 엄마한테 데려다 달라고 그랬더니 이모가 아! 막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끌고 가셔서 차에 태워주셨어요. 그래서 또렷하게 이제 집 주소를 얘기하고 이제 이모가 문 앞까지 이제 데려다 주셨어요 저를. 문 앞까지 이제 데려다 주셨어요 저를. 화사는 건 어떻게 돼요? 제가 놓고 갔어. 그러고 어떻게 갔냐 나? 그러고 어떻게 갔더라고.
어떻게 집 가는지도 기억이 안 나. 나는 제일 웃겼던 게 너무 취해서 이제 어쨌든 취하면은 택시 태워서 보내잖아. 출발하고 떠났는데 신발 두 개를 신발이 내 신발이 이렇게 딱. 아 거기가 집인 줄 알고? 어, 신발 벗고 택시 타가지고 아, 집에 갔는데 신발은 없고 없지. 신발 벗고 택시를 탔어. 아 이게 그 여기 유명한 명물 닭볶음탕? 아 맛있겠다. 이거 닭이 조라트 조라트 마인드가 내 베스트야. 아 근데 오징어랑 또 달라. 감사합니다. 하나 나도 김치전. 김치전 드실 분? 나. 네. 다 아 아니야 아니야. 와 근데 너무 맛있어. 김치전 미쳤어. 근데 저는 솔라 언니가 그럴 때 있어요. 아 오늘 진탕 마실 거야 이렇게 막 선전포고를 해요. 근데 한 10시에 그러더라고요. 와 오늘 얼마나 마시려고 진탕이라는 단어를 쓰지? 그래서 내가 아 잘 먹고 있어 한 12시쯤에 연락을 했어. 10시부터 먹길래 잘 먹고 있어 했더니 나 집에 가서 누웠는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진탕이 그래. 그 2시간인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아 진짜 진짜 우리 멤버도 동해 형 야 오늘 맥주 한잔 하자. 알아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맥주 한 잔에. 그러니까 다음 날 일어나면. 숙취? 어 머리가 너무 아프다. 운희준이 그랬어. 우와. 운희준이 나한테 지현아 우리 리더끼리. 와 리더끼리. 우리 리더끼리 맥주 한잔 하자 그러는 거야. 아 좋지. 그래서 나갔어 만났어. 진짜 맥주 한잔 하고 가더라고. 와, 진짜. 술을 진짜 못 마시는 사람들 그러더라고. 아, 맞아. 해독 능력이 없는 사람 같아, 이게 술을. 그래, 아 근데 넷이 되게 친해 보인다, 그럼 딱 보는데. 추억도 많은 거 같고. 지금 몇 년째지? 9년 차예요. 9년 차. 네. 연습생까지 합하면? 아니, 연습생은 12년? 12년 함께 한 거야? 네. 아 근데 진짜 싸움이 엄청 많이 했구나. 싸웠죠. 아니, 싸움은 어떻게 싸워? 뭐. 근데 주먹으로? 주먹으로? 각각 다른 유형별로 다른 거예요. 유형이 다른 이 언니 라인은 좀 주먹 다짐. 주먹끼리 싸운 적 있어? 거의 격투기. 핥히고 찢고 부시고 주먹은 아니야. 이게 잡고 이거 놔 이거 놔 이거 한다고? 진짜로? 이 둘이 항상 말렸어. 뒤늦게 이제 애들이 숙소로 오면 언니들 이렇게 하면서 말리고. 한 명씩 끌고 이제. 그러니까 언니 라인이고 동생 라인이구나. 네. 92년생? 91. 95. 최근에 주먹 다짐한 건 언제야? 시리얼? 시리얼. 네, 그때는 시리얼은 뭐야? 시리얼 사건. 별거 되게 별거 아닌 사건 같아. 시리얼? 시리얼 사건 아니니까. 그게 명칭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별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싸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로 싸우다가 앞에 그냥 시리얼이 있길래 그걸 아니 시리얼을 저한테 집어서 던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아 해보자는 거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거를 그릇을 꺼내서 우유를 넣어가지고 쫙 넣었어요. 아 그랬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둘이서 편의점 갔다가 뒤늦게 숙소로 갔는데 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막 하면서 뭐 때문에 싸운지 기억나? 기억나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소심했었거든요. 말을 해라. 그러니까 제가 난 못한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아, 전 못해요. 하라고. 아, 못한다고. 하라고 못해. 이래서 싸운 거예요. 이래서 싸운 거예요? 아 못한다고. 아니 뭔가 이게 순식간이야. 그냥 눈이 맞춰 마주쳤어. 그냥 별을 봤구나. 어 그냥 이렇게 됐어. 너네 아이돌 맞아?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이지.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언니는 언니구나 생각했던 게 제가 막 방에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언니가 딱 들어오더니만 미안해 이러고 나가는 거 있었어요. 아 진짜 언니는 언니다 이걸 딱 느꼈어. 네 그랬어? 언니 어. 오케이. 너무 재밌게 활동하네. 그렇지. 근데 저렇게 싸울 때가 좋아. 근데 그렇게 싸우고 나서 저희는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아 그래. 시리얼 대첩 이후에 안 싸웠어 둘이는? 아, 근데 저희는 시간을 갖는 스타일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여긴 성향이 달라요. 해외에서 때 분명 너무 도란도란했어요. 한국으로 딱 돌아왔는데 갑자기 자기 혼자 걸어요, 이렇게. 아, 그리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대화를 만약에 혜진이가 나한테 아, 우리 이거 했나? 근데 나 그거를 휘인이한테 할 말을 저한테 말을 해서 내가 아, 휘인아, 이거 했어? 나를 보고 또 안 했는데? 죽는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언니는 또 애들이 싸운 줄 몰라. 그래서 나는 제가 왜 나한테 얘기해 주라고 언니 얘기하면 되는데 싸움 다
다 끝나고 화해한 다음에 싸웠었다고? 아, 그런 적도 있어요. 진짜 아, 그런 적 있어요. 재밌는 캐릭터구나. 약 시간을 갖는 타입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소속 계약도 끝나고 막 이런 일 있지 않았어? 네, 맞아요. 계약 끝났어? 네, 아, 계약이 이제 7년이 끝나서 이제 재계약을 하고 이제 휘인이는 이제 다른 회사로 지금 있고 3명은 이제 같은 회사에 원래 있고 그래서 그때 내가 아마 그쯤에 재계약 얘기 나올 때쯤에 마지막으로 나랑 프로 했던 것 같아. 맞아요. 아, 맞아요. 그 노래가 그때가 맞아요. 참 암울했던 시기였어요. 네. 그 시기 때 일단 멤버들도 다 너무 지쳤었고 그리고 7년이 길었어. 맞아요. 쉼이 없었어요. 마마무가 계속 달려왔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죠. 너무 힘들어. 7년이라는 시기. 어쨌든 컴백했잖아. 오. 주도를 잘하시네. 역시 주도. 시조세. 술주. 시조세. 어. 아, 조상님. 오. 죽진 않았잖아. 아, 조상은 돌아가셨는데. 아. 아직 살아있잖아. 아, 아무리 그래도 살아있잖아. 아, 저 이제 밥 비벼 먹으면 아, 나도 김치. 뭐 주도를 네, 한 잔씩 드릴까요? 네, 조금씩 드세요. 좋아요. 와. 아, 그게 맛있는데? 와, 지금 진짜 잘 졸았다. 여기다 퍼서 같이 그리고 저희 넷이서 술 먹는 게 진짜 오랜만이야. 완전 오랜만이지. 근데 우리가 그때 마지막으로 마셨던 게 너네 집에서 깔라만신가? 어, 깔라만. 와, 진짜 오래됐다. 내 생일이었을 거야. 3년 전인가? 제가 그때 깔라만시를 신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맞아. 깔라만시가 뭐 그러니까 섞어 먹는 거 아니야? 소주에 섞어 먹는 거. 그걸 마시면 다음날 숙취가 하나도 없어요. 섞어 먹는데도? 1도 없어요. 섞어 먹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죠. 소름 돋죠. 그래서 말이 안 그거를 돼. 이제 멤버들이랑 나눠야겠다. 이걸 진짜 너무 빨리 전도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셨는데 일단 솔라 언니가 엄청 오래 살았고 저희가 진짜 많이 아, 진짜 저희가 레전드였어. 우리가 그날 10병 8병? 진짜 많이 그러니까 거의 둘이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8병 먹었어요. 그 사올까? 요즘도 파나? 네, 팔아요. 편의점에 팔아요. 팔아요. 네. 뭐 해 먹는 거죠? 레몬?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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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전이죠. 대박이다. 20몇 년 전. 2000년대. 전. 아, 사과 소주는 근데 사과에다 다 말랐어. 여기에 잘라가지고. 어? 왜 그래? 아, 선배님 이렇게 하신 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 이거? 통통통. 네, 아니, 되게 이렇게. 아니, 내가 자작할 때 항상 이거 하거든. 미안해, 이거 미안하다. 아, 근데 나 저 진짜 궁금한 게 왜 혼자 따라 먹으면 꼭 이렇게 이런 거 꼭 왜 하는 거야? 왜냐면 옆에 사람 재수 없다 그래가지고. 하려고 3년 동안 솔로가 된다느니 그런. 근데 미신. 솔로가 된다느니 그런. 근데 미신. 근데 미신. 다 재수 없게 만들게 하면 혼자 먹는 거네요. 아,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눈치 보고 있어야 돼. 혼자 따면 이렇게 계속. 아주 아니야. 보통은 양옆이라 그랬어. 양옆이랑 앞에. 아니야 앞은 아니야. 아 앞도 있어. 앞도. 아니야 양옆이야. 아, 원래. 아, 룰이 너무 맞는다. 왜냐면 양옆 이렇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룰이 이렇게지 이렇게 되는. 둘이 마실 수도 있어. 둘이 마실 때는 적용이. 냉대니까. 그냥 한 번 건데. 사 왔어요? 왔어요. 와, 맞아. 그거예요. 우와. 지원이가 아, 리얼 깔라만시. 그러면 이 소주병 세 거를 한 잔만 깔라내면 진짜 오랜만이. 너무 오랜만인데. 이게 곱다 이렇게 먹어도 되나? 응? 그래서 이거를 다 넣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 한 잔 딱 비워낸 그 정도 해서 어머머머. 왜?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오, 진짜. 진짜. 그 손톱을 깎으시면 잘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잠시만요. 거기 잘 묶어야 돼요. 여기 아, 손비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있네. It's so sweet. 네. 흔들어야 돼요. 아, 이거 흔들어야 돼요. 이렇게. 요거를 마시면 이제 언니 이거 먹어라. 왜 숙취가 없지? 진심. 하나만 드셔보세요. 자, 휘인이는 오리지널. 휘인이나. 깔라만 스타일 아니야? 오케이. 아, 오리지널을 좋아해. 오케이, 렛츠 고. 맛만 몰라. 오케이. 몰라서. 아, 좀 많이 아. 야, 이거 아.
좀 많이 탔다. 아! 야, 이건 그냥 레몬이다. 오! 나 혹시잖아! 그니까 조금 많이 탔어요. 아, 이래서 많이 안 마시게 되는 건가? 어. 아니요, 더 많이 마셨어요, 저희는. 아, 그래? 응. 그래서 빈속에는 마시면 안 돼요. 빈속에 먹으면 안 되고. 아, 이게 깔라만시야? 레몬 소주 그거.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컴백한다 그랬지? 아, 맞다. 아, 이제서야. 이제서야 나온. 자리 자체가. 제목이 뭐라고? 일렐라. 꼭 제목 따라간다고. 그래서 약간 노린 것도 있겠네요. 저 뭔가 이제 가사 내용도 그렇지만 이번에 마마무가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거거든요. 단체로. 그래서 좀 일래보자. 약간 이런 의미도 많이 담고 있죠. 그럼 느낌은 좀 원래 하던 류에 좀 밝고 약간 통통 튀고. 네, 밝은데 약간 좀 레게톤 장르인데. 그런 거 아시죠? 마마무? 네, 마마무. 언제 나오는, 며칠에 나오는 거지? 11일이요. 여기서 뭐 불러볼까요? 네. 자산 최초로 전통조에서 한번 네. 오케이. 레게를 어떻게 맞춰? 1, 2, 3 후렴. 아, 거기 후렴이야? 여기 할까? 그렇게 딸까? 어, 자. 3, 2, 1 일렐라 헤이 일렐라 일렐라 예 잠깐만, 이거 가사 되게 쉽게 썼는데? 아니, 가사 너무 쉽게 쓰지 않았나? 약간 포커송이에요, 포커송. 야, 레게를 넘어서 약간 나 방금 무슨 인디언들이 뭐 부족들이 지금 뭔 시 올리는 줄 알았어. 벌써 배웠어. 일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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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으로 좀. 냈다 하면 사실 다 히트하지 않았나? 그렇지. 나는 히트곡이 제일 많은 그룹 아닌 가 싶은데. 맞아. 아, 근데 진짜 사랑을 많이 해주셨어. 맞아요, 맞아요. 그냥 무조건 네. 듣는 것 같아. 약간 뉴스 같은 그룹이지.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탈골했잖아 탈골했잖아 탈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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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신 거 아닙니다. 저희 당직이 한 거예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그래, 에어컨 틀어야 돼. 너무 더운데? 너무 더워. 오케이, 지금 좀 춥게 온다. 어, 온다, 왔다, 왔다. 언니, 더 마셔, 더 마셔, 더 마셔, 더 마셔. 이 둘 왔어. 이 둘 왔어 지금. 이렇게 왔어. 네. 이 정도면 민호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네, 분위기 너무 좋아서. 금방만. 소리 들어오니까 재밌네. 너무 재밌는데요? 아 솔직히 아까는 좀 낯을 너무 네, 맞아요. 너무 쑥스럽고 이게. 근데 내가 봤을 때. 퀸인 아직 술 더 마셔야 돼. 아니, 모자라. 아니요, 퀸 아니야. 모자라. 아니요, 모자라. 뭐가 맞다는 건지 모르겠어. 시작도 안 했어. 저 해가 떠야 돼요. 네. 다음날 오후가 돼야 돼요. 맞아요. 오후가 돼요. 맞아요. 아니, 이제 시작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니네 얼마 만에 그러면 앨범 되는 거야? 언제지? 아, 1년 정도 됐다. 어, 아, 1년. 1년이에요. 아, 1년? 근데 이제 그때는 뭔가 좀 살짝 나왔다면 이번에 이제 좀 공격적으로 마마무가 왔다. 참 데칼코마니가 언제 오, 너무 오래죠. 4년 전? 좋아해서. 좋아해서. 어, 그게 왜 좋아요? 그거? 아니, 궁금해서 궁금해. 그냥 그냥 새로운 소리인데? 그냥 노래 좋은 게 이유가 있나?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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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탈골 됐잖아 탈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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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희 너무 오랜만에 이런 수입을 넣어봐요 오랜만에 너무 재밌네요 아 재밌으면 됐지 뭐 그래서 우리 무슨 게임하지? 아 게임이에요? 아니 어 게임 좋다 아니 이거 해주세요 게임하세요 아니야 오케이 1번 말 3번 말 뭔데? 몰라 5번 말 6번 말
오케이, let's go. 어떻게 하는 건데? 스타트! 하는 거야? 1번 말에서 4번 말. 4번 말에서 5번 말. 5번 말에서 3번 말. 3번 말에서 6번 말. 6번 말에서 2번 말. 2번 말에서 4번 말. 4번. 아!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술이 들어 남자 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탈골 됐잖아. 탈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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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골. 아, 진짜 민호 오지 말라 그래. 진짜 분위기 너무 좋으니까 오지 말라 그래. 진짜로. 2, 3! 뭐야? 어? 아, 와! 오케이, 신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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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기가 죽었어요. 아니다. 분위기 대박이에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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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립니다. 아, 소용해서. 인사도 해야 되네. 인사도 해야 되네. 우리 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하시죠. 1.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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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벨. 어, 이거, 이게, 이게. 피에르. 아, 이거. 아, 새로 그거구나. 피에르. 새로. 새로 뭐 알아? 새로. 새로 나온 거. 야, 뭔데 저 플레임이? 플레임이. 새 시대의 로망스. 오. 아, 근데 니오고 분위기 진짜 안 좋아졌다. 10분 전으로 들어오는데. 아! 아! 하늘에서 토끼가 내려와서 하는 말. 뭐지? 봄 지침.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아, 이거 무슨 일이야? 아, 이거 만드시죠? 너 내일 뭐 있어? 아, 행사가 있어가지고. 몇 어? 시? 밤에. 아, 저녁. 저녁이요? 저녁. 어, 나도 행사 있는데. 8... 어, 인천? 인천? 아, 아 연세대. 아, 대학교. 그러면 내일 공연이 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 신곡을 부르는 거야?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또 아직... 11일에 나온다니까요. 아까... 다 녹음했는데 왜 11일에 나와? 그러면 형은 어. 곡을 11일에 내는데 어. 1일에 먼저 불러요, 어디 가가지고? 그렇지. 왜 그래요? 홍보. 어머, 진짜. 갑자기 이렇게 스무스하게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아니, 싸우지 마. 너는 그러면 11일 날 딱 불러? 딱 불러야지. 11일에 딱 부른 거. 정확하게 6시에. 자, 건배. 없는 거 정말 짱이야. 자, 건배, 건배, 건배. 싸우지 마시고. Let's go. 왜? 업텐이잖아, 업텐. 업텐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근데 마마무랑 그래도 가까울 저희는 수밖에 그쵸. 없지 않나? 저기 미나 선배님 맞아요, 맞아요. 어, 선배님? 어? 몇 년 데뷔야? 우리 14년. 14년 6월. 우리가 8월. 아~ 후배님. 오, 갑자기 이거 내가. 야, 잠깐만. 와, 얘 정말. 왔어, 왔어? 야, 넌 정말 아? 파이터의 피가 흐르고 아, 있구나. 아니, 야, 목을 풀어. 인사를 잘하잖아. 인사를 안 했대, 인사를. 아, 아니, 그래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별이 진짜 웃긴 게 선배님 아. 하다가 후배니까 어, 갑자기 고개를 꺾더라고요. 아, 보통 와 파이터니까 또. 아닙니다. 93. 다 비슷할걸요? 저 92년생. 91, 95, 93. 95. 아니 근데 별한테는 심지어 후배인데 동생이까지 하네? 몇 월이에요? 12월. 3월. 그래도 3개월 차이. 그래도? 그래도 91년생. 예. 야, 화기애애하네. 뭐가 있으시죠? 저희가 이제 한번 게스트 분들을 위해서 어 이게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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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자 그러면 휘인이부터 가자. 휘인이 휘인이 이거가 대박이야. 단어 기억 능력자. 왜요 왜요? 왜, 왜. 제가 그러니까 학생 때 그 속독 학원을 이거 네, 책 빨리 읽는 거. 근데 단어를 뭐 한 30개에서 한 50개 정도를 저는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훈련을 해요. 아, 그러니까 순간 기억을 잘한다는 얘기구나. 네, 아, 훈련을 시켜서? 진기를? 진짜 잘 외워요. 네. 이거 한번 해볼 수 없나? 오, 나 지금 너무 해보고 싶은데? 근데 연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관 없어. 아예 없어도 해요. 20개? 몇 개 할까? 몇 개? 10개? 뭐 한 4개? 10개는 저도 하겠어요.
스모킹이에요, 스모킹. 근데 저 안 한 지 오래돼갖고. 근데 몇 분 주시는 거예요? 2분. 2분 2분이요? 잠깐, 이거 맞추면 뭐 해주실 거예요? 원하실 때 저희가 커피처럼. 우이. 해보죠. 지금 이래놓고 못하면 또. 자, 2분? 원래 몇 분이지? 시작! 2분 이게 된다고? 아, 솔직히 절대 못할 것 같거든? 아, 솔직히 절대 못할 것 같거든? 시작! 와, 진짜 다 다르다. 인증계사. 딱 뒤집는 순간 까먹는 거야. 방해 공격. 아, 이거 혼잣 얘기, 혼잣 말이야. 혼잣. 몇 분 남았습니까? 몇 분 남았어요? 아, 할 수 있을까? 아, 네, 할 수 있어. 조금 해주세요. 민아. 이제 2초, 1초 끝났습니다. 오케이. 어, 아, 어떡해. 머리 뒤에, 미나. 머리 위에 이거. 네. 할 수 있어. 자, 네. 순서대로 기억해. 이렇게 순서대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순서대로. 자. 자, 관능, 나비, 김치찌개, 단발, 미세먼지, 그다음에 시간, 야구, 고양이, 커피, 가을, 그다음에 반장? 아닌가? 아니, 맞아, 맞아, 맞아. 반장? 맞아, 맞아, 맞아. 반장, 카메라, 택배, 산뜻하다, 그리고 산뜻하다, 명소, 컴퓨터, 애교, 마마무,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금수저? 금수저? 저희한테 사흘 전에만 전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어떤 식으로 한 건가? 관능적인 나비가 김치찌개를 먹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가져. 관능하면 이런 자세 뭐 해서 근데 뭐 나비가 날아왔는데 김치찌개 빠져서 뭐 막 이런 식으로 스토리 만들어서. 오, 대박. 좋은다. 다 해요. 너무 긴장했어. 마셔라 마셔라. 잠깐만, 용선이야? 여자! 김영선! 김영선! 아, 맞다. 하루 종일 다녔을 때 출연자 중에 니들이 제일 술 좋아하는 것 같아. 아, 근데 제가 어디에서도 얘기한 적 없어요. 싸이월 때 폴더 이렇게 싹 만들어가지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사진 막 모아놓고. 뒤에 있는 강산을 보고 싶다. 아, 그 친구야. 그 친구야. 그래서 지금 게스트 섭외 안 된 거 아니에요? 한 시간을 그냥 마구잡이로 부르려고요? 아, 자질이 없죠. 술을 아쉽네. 먹으면 안 되는 애죠. 오늘의 술값은 진 사람이 다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좁은데요, 여기? 내 친구들 다 부르면은? 여기 스타들을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일단 할 수 있는 사람 다 해보고. 혹시 시간 있어? 오늘 한 잔 어때? 지금 술 땡기잖아? 외국이라고? 아, 내 번호를 다 지웠나 봐. 우리 셋이 마실 것 같은데. 무대 인사도 하고 오늘 가는 길에 잡혀왔어. 출발을 못한 거야? 아니, 지금 빨리 와.